계속. 아침에 해가 뜨면 하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이런 식으로 코러스 한번 넣어주세요. 뒤에 아침에 해가 뜨면 먼저 하면은 뒤에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네. 제가 네. 쳐주세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아침에 가 뜨면 다리도 직접 밀어줘. 모두 아셨나요? 이해 못하셨죠? 천천히 할게요.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관객이고요. 예, 보컬 내가 하라고? 왜 내가 해? 너가 해. 이미 하시죠, 형님. 아침에 가 뜨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이 호응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 부분에 또 있어요. 아, 또 있었네. 힘들었던 하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야, 렛츠고! 렛츠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문현중학교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제 기타는 하윤호라는 학생이고 이제 베이스는 이재욱이라는 학생이고 이제 드럼이 우리 리더 유하랑이라는 학생이고 이제 여기 키보드는 박창훈이라는 학생 그 다음에 아 얘가 세컨드 기타 얘가 메인 기타 네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환이요 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홍대 공연 여기 선생님께서 개최하신 거 세 번째로 온 건데 네 아직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수가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아, 좀 징글징글한데 네 감사합니다.
너를 보면 해가 있잖아. '라는 노래인데요. 네, 저희가 이런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 윤도현 밴드의 바카 사탕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설경규 아저씨인가? 아무튼 그분이 이제 기차에서 나 돌아갈래 그거 그 영화에 나왔던 OST입니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가 참 좋습니다. 그런 내 삶에
고향 무정과 우중의 여인입니다. 우리 문현중학교 학생들 너무 잘했죠? 별로 못했나봐, 반응이 없다. 매번 저희 정기 공연 때마다 같이 참여해서 공연 중이에요. 우중의 여인 나오세요. 신정수 씨랑 김주섭 씨 나와주세요. 네, 어른 분들이 이제 연주를 해드릴 텐데요. 보컬의 김주섭 씨와 기타의 신정수 그리고 원장쌤 김현수 원장님이 같이 연주를 들려드릴 거예요. 왜 안 나오시죠? 이 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신정수 씨와 김주섭 씨 두 분인데요. 제가 이제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중학교 밴드부를 한 지가 이제 12년째입니다. 근데 한 4년째 됐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기타학원 하려면 여의도서 하시죠 해가지고 저기 그 신대방 삼거리에서 하던 학원을 옮겼어요. 그때 옮길 때 이제 조심조심 이제 뭐든지 변화가 되면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조심 한 것이 이제 영창 유치원 빌딩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대교 부동산 지금 이 우리 그 신정수 씨가 하는 대교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예. 지금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번창해서 진주 아파트에서 하다가 드럼이 또 이제 아파트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상하빌딩 침례교 옆에 상하빌딩 6층에다가 여의도 음악 교습소 하고 차렸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주섭 씨는 멀리서 오세요. 신길동에서 오시는데 어떤 때는 진천에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 어딘가 이제 이렇게 그 속도를 이제 갑자기 줄 수가 없는 장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40km 모양이에요. 40km가 넘어가지고 딱질 됐다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자. 그 대신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와주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이번엔 기타보다는 노래 위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고향 무정과 우중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옛날 내가 살던 고향.
가지 말자고 행수한 말 잊은 그대로 울긴 돌아가다 그대로 돌아가다 거기 그 가운데부터 잠깐 뒤에 좀 다 한번 일어나 볼게요. 다 스탠드. 거기도 거기 뭐냐? 거기 예 거기 가운데 곧 다 일어나서 앞으로 좀만 당길게요. 빈자리 앞에부터 채워주세요. 앞에부터 내 앞에 와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당길까요? 앞으로 님들도 앞으로 여기 자 빈자리 채워주세요. 여기 앞에 자리 비잖아. 여기 뭐냐 자 앞으로 가 여기 앞으로 된 친구들이에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량이요. 네, 권태량입니다. 우리 경준이 아까도 공연했었어. 자, 우리 친구. 어금차입니다. 김건향입니다. 자, 우리 기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 달 됐죠, 친구들? 한 달, 한 달, 두 달 된 친구들이에요. 권현진. 우리 현진이는 건반을 아주 잘 치는 친구입니다. 여기 드럼이 우리 어디 갔어? 가나? 현탁이 우리 라스트 크리스마스에 드럼 쳐야 하잖아. 이거 다음에 나 어떡해입니다. 우리 현탁이가 자고 있어요.